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과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이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영적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이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 그리고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 왕은 60절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기도를 통해 성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실하게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함께 했던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동체 속에서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과 또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지의 근본적인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 왕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러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